할로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릭입니다. 오늘은 선미님의 꼬리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1절의 분량을 준비했고요. 1절만 충분히 외우셔도 2절 해내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할로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왼쪽 편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왼쪽 편에서 바로 정면이 아닌 오른쪽 방향으로 서주신 다음에 포즈를 잡아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쇼케이스 영상을 보고 안무를 땄기 때문에 쇼케이스에서 본 그대로는 그림자, 선미님의 그림자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섹시하게 기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무대 때 이렇게 포즈를 잡고 일단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렇게 댄서들과 합을 맞추는 부분인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쇼케이스에서 보는 그대로 안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와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안무를 짰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왼쪽 무릎을 이렇게 보이는 바깥쪽 무릎을 세워줄 거예요. 그리고 양손은 얼굴까지 가려서 해줄 건데요. 이때 엉덩이 뒤로 쭉 빼주시고 고개를 뒤로 가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이때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쏠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에 내려가 줄게요. 내려가서 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으면요 그대로 저희가 오른손부터 짚어주면서 걸어갈 건데요. 이때 무릎은 왼쪽 다리부터 앞으로 같이 나갈 거예요. 네, 다른 손, 다른 무릎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4 이렇게 걸어와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내려와서 짚어주고 그대로 오른손 왼쪽 무릎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어가 주시고 만약에 뚜루룽 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맞춰서 저희가 내려갈 거예요. 바닥에 딱 붙어주시면 되고요. 내려가실 때는 오른손 쭉 밀면서 무릎도 뒤로 쭉 빼주시면 되는데 무릎으로 이렇게 비비시면 무릎이 굉장히 아프니까 약간 무릎 세워서 발끝 쪽 밀고 나가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슉 떨어지시고 그대로 아 하는 게 나와요. 거기 맞춰서 고개를 싹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고개가 바닥에 붙어서 떨어졌다가 정면을 보면서 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시선 올려줍니다. 시선 올려주시고 그대로 손 모아서 몸을 일으켜줄 건데요. 일으키시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당겨온다는 생각으로 일으켜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1, 2, 3, 4, 5, 6, 7, 8, 2, 2, 3, 4 올라왔으면요 그대로 고개를 한번 자 돌려줄 거예요. 이때 고개를 한번 원래는 댄서분들과 합을 맞추는 건데 저희는 혼자 하니까 혼자 고개를 쫙 돌려준다는 생각이 누가 내 목을 내 턱을 잡아 올린다 느낌으로 들어서 고개 돌려주시고 그대로 한번 더 아 하는 게 나와요. 거기 맞춰서 떨어질 거예요 밑으로. 오케이? 여기 한번 돌려주시고 떨어졌다가 그대로 몸 돌려요. 상체 왼쪽 방향으로 다리와 함께 몸 전체 다 돌렸다가 오른 무릎 살짝 세워주시면서 왼쪽 무릎은 내리고 오른쪽 무릎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인지 모든 감각들인지 아무튼 그 가사가 나와요. 쭉 모든 신경을 본두 서? 뭐 이렇게 딱 서!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서에 맞춰서 저희가 손을 뻗을 거예요. 뻗어서 원래는 잡아 올려주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저희는 혼자 일어나야 돼요, 어린 힘으로. 일단은 몸을 제가 놓았으면요 그대로 양손으로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몸 쓸어주는데 그냥 쓱 쓰는 게 아니라 끈적하게 쓸어줄 거예요. 쓸어주시고 앤 쿵! 올라와 주세요. 자, 여기서 쿵 올라오시면서 손 짚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편한 대로 올라와
놔주시면 돼요. 그대로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서 왼쪽 무릎 발 짚어주시면서 올라올 건데요. 여기서 돌려서 왼쪽 다리 세울 때 오른손으로 핥혀줄 거예요. 가사도 핥힌다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찍어서 핥혀주시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팔트 원에서 툭까지 나왔고요.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는 가려줍니다. 무릎 채워주고 엉덩이 빼주고 고개 뒤로 해서 그대로 투, 투, 쓰리, 포에 내려가서 무릎 받쳐주시고 그대로 오른손부터 출발. 하나, 쿵, 둘, 쿵, 셋, 쿵, 넷, 쿵, 다섯, 쿵, 여섯, 쿵, 일곱, 내려가서 시선 앞에 보고 고개 들어서 손 끌고 와서 쭉 몸 당기면서 올라오고 고개 돌려주고 에다 떨어지고 몸 돌려서 에쿵 쓸어주고 뻗고 올라와서 쓰리고 핥혀 올라옵니다. 자, 올라오시고 따단 하는 이제 좀 그 발랄한 부분? 올해에서 그나마 좀 발랄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손부터 지금 올라가 볼 거예요. 이 스텝이 조금 헷갈리니까 손부터 해볼게요. 손은 열고 왼손 오른손 열고 열고 열고인데요. 자, 손 참 쉬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열고 왼손 오른손 열고 열고 열고. 다리는 오른발부터 찍고 갈 건데요. 이때 상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제 커버 영상에서는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갔는데 실제로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발 밟으면서 하나, 둘, 셋으로 갈 거예요. 상체가 하나, 둘, 하나, 둘, 셋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다리 스텝은 오른발, 왼발, 왼발 갈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연결해볼게요. 손 펼치면서 오른발 밟습니다. 하나, 둘, 셋. 자, 6, 7, 8, 1, 2, 3.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손을 또 펼칠 건데요. 이때 오른발 가겠습니다. 오른발, 오른발, 왼발. 쿵 갈 겁니다. 자, 다리 스텝은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뒤로 가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조금 헷갈려요. 다시. 6, 7, 8, 1, 2, 3, 4, 5, 6. 저도 약간 헷갈리네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6, 7, 8.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자, 한번 더. 6, 7, 8. 두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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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자, 이제 손이랑 한번 합쳐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손은 열고, 왼손, 오른손, 열고, 열고, 열고. 뒤로 갈 거예요. 다리 합쳐서 해볼게요. 6, 7, 8, 2, 착, 착, 따라란, 따란, 착, 착.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더. 6, 7, 8, 2, 착, 착, 따라란, 따란, 착, 착. 오케이,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6, 7, 8, 2, 착, 착, 따라란, 따란, 착. 착 하는데 손으로 착 하시고 그대로 왼쪽으로 보내줄 건데요. 손은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손등이 하늘에 보이게끔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하나, 둘 할 건데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골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볼게요. 6, 7, 8, 2, 착, 착, 따라란, 따란, 착, 착, 에, 쿵, 쿵. 하시고, 팡!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착. 오케이? 해서, 1, 2, 3, 4, 에, 쿵.
오케이, 한번 다시 시작. 하하하 탕탕인데요. 하하하 놀 거예요. 오케이. 저희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시셋.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쿡. 하하하. 다리 벌리시면서 왼손 골반 위에 하시고 쿵짝. 그리고 손을 그대로 위로 올릴 거예요. 근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돌려서 올리면서 쓸고 입술 옆에 쓸어줄 건데요. 하하하 에 뜨른 뜨르 뜨른 올 겁니다.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하하하부터 갈게요. 저희가 쿵엔 하하하 뜨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연결해볼게요. 저희 여기서부터 6, 7, 8 따다 타 타 따다다 따다 타 타 에 탕 치고 빠라바 하하하 탕탕 하시고 손을 위로 쭉 올리는데 이때 골반 따라오시면서 쿵쿵 다리를 쑥 와서 짝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찍어줄 건데요.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골반도 같이 움직여주시면서 몸 리듬 타면서 다리 찍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하고 받아와서 1, 2, 3, 4, 5, 6, 7, 8 2 찍고 빵 올 겁니다. 오른발 가면서 손이 왼손 나갔다가 열어줄 거예요. 하나, 둘, 오케이? 자, 다시 가볼게요. 저희가 와서 투동찍 와서 하하하 투돌 하나 둘 셋 넷 둘둘 셋 넷 퉁 가요. 왼쪽 무릎 보이시죠? 이때 그 오른쪽 무릎도 살짝 굽혀주셨다가 쿵짝으로 갈 겁니다. 무릎을 쑥 갔다가 약간 무릎을 안 모았다가 벌린다는 느낌으로 투동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빠밤 서 쿵 따단 하고 바로 이어서 고개 뒤로 넘기면서 가슴 위에 손 올려줄 거예요. 후 따단 하시고 촥 와줄 겁니다. 여기 뚱 타단 아 고개 안 가보세요. 뚱 타단 차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바로 어어어 갈 건데요. 이때 오른쪽 어깨부터 쳐주세요. 어어어로 한번 생각해주세요. 오왼오 해서 어어어 다리 벌려주신 그 상태로 가시면 돼요. 착 하시고 이때 손 왼손을 머리에 이렇게 목 쪽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손은 오른손은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해주시고 무릎 굽혀주시고 오른쪽 골반부터 착 오른발 채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골반 왼쪽 골반 가면서 왼쪽에 오른쪽에 쿵 빠밤 빵 빠밤 둥엔 쿵짠 둥엔 쿵짠 쿵 뚜른 뚜에나 어어어 착 어어어 오른발 차고 제 어어어 팡 바로 찰 거예요. 어어어 팡 차고 갈 건데요. 다리를 차고 그대로 앞으로 무릎 엉덩이 뒤로 있다가 앞으로 밀면서 가줄 거예요. 골반에 하나, 둘, 뒤꿈치도 같이 들어주세요. 손은 열 거예요. 쿵, 엔, 차고 손은 원, 엔, 차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쓸어주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엔,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렇게. 자, 저희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뜨는 나 따란 어어어차어어어 차고 팡팡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팡팡 에나 쓸어줄 거예요. 오른발 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얼굴 쓸고 엔 입꼬리를 가리키세요. 오케이 엔 쓸고 세븐 에이 세 천천히 손을 돌려.
만드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주세요, 손으로. 이때 골반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가 왼쪽 골반을 서서히 올려줄 거예요. 쿵, 짠, 탕! 오케이? 엣, 짠, 탕! 하시고 손등을 서로 마주보게끔 했다가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 보이게. 엔, 차고로 잡고 다리 모으시면 잡아. 오케이?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6, 7, 8. 쿵, 에나, 6, 엔, 쿠, 7, 8. 꼬리, 쿵, 엔, 차. 하시고, 5엔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하시고, 빠방 내려와서, 하나.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 중심 잡으시면서, 손을 하나, 둘로 갈 겁니다. 하나, 둘. 오른손, 왼손. 자, 다리는 왼다리, 오른다리. 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들어, 떨어집니다. 오른손, 왼손, 왼으로. 오케이?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다리는 왼쪽 다리 구부려주시고, 오른쪽 다리 쭉 펴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차고, 쓱, 앤, 쓱, 앤, 쓸어주고, 세븐, 에, 입꼬리, 따단에, 후, 따단, 차, 차게, 둔. 자, 이렇게 했으면요, 그대로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려줄 건데요. 이제 다리가 오른쪽 무릎이 따라갔다가, 뒤로 갔다가, 따라갔다가, 손을 들 때 오른쪽 무릎이 따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에 그대로 왼손, 오른손, 차.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차작, 차. 오케이? 손 들어주시고 왼손으로 얼굴 앞 옆에 갖다 대고 오른손은 머리 뒤에 이렇게 모양 만들 거예요. 근데 몸이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향해요. 갔다가 정면 찰 거예요. 손을 치면서 발을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저희 여기서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왼손 오른손 옆에 정면 등 찬 거.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3, 9 짠! 차!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이제 마지막 후면 부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6, 6 차고 하나, 둘, 쓸고 차! 입꼬리 올려주고 빠밤 차! 따란 하나, 둘, 내리고 착착 옆에 정면 차고. 자,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요 그대로 왼쪽 편에서 완전히 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를 볼 건데요. 저희는 근데 혼자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동작이 뭐라 해야지 뭘 하는지 잘 안 보일까봐 저는 살짝 대각선으로 거의 정면에 가까운 대각선으로 봤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 여기 보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대각선으로 했다는 점. 그래서 대각선으로 진행할게요. 자, 저희가 네, 여기 와서 찼으면요 잘 옮겨서 대각선에서 그대로 고개를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로 갈 거예요. 고개를 뒤로 쭉 넘겼다가 시선을 왼쪽으로 보면서 손은 오른손은 왼쪽 입 옆에 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끌고 와서 돌려줄 거예요. 오케이? 손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거예요. 쿵, 앤, 짠. 시선 또 저희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둘. 정면 봤다가 둘까지 정면 봤다가 손 돌려줄 때 같이 고개도 돌아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안 어려워요. 다른 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망치질 하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려줄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힘만 세게 오른팔로 쿵, 쿵 때려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내려갈 거예요. 쿵, 쿵, 쿵. 앤 올라오면서 양손 들어줘요.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 손 착 펼쳐주시고 오른쪽 방향부터 저희가 몸이 갈 거예요. 그럼 왼쪽 골반 들리겠죠? 자, 흔들어 흔들어 자,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흔들어 그러니까 뒤꿈치 들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약간 요 느낌 꿈꿈처럼 가주시면 돼요. 6, 7, 8 흔들어 흔들어 자 요거를 저희 대각선 보고 해볼게요. 6, 7, 8 고개 뒤로 쿵해 차차차차 내리고 M 내려갔다가 흔들어 흔들어 에나 손을 골반 주시고 저희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골반 움직이면서 걸어줄 거예요. 정면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셋 둘 둘 셋 넷 서로 다리랑 그 스텝을 그대로 하는데 손은 쓸렀다가 콩 고개 같이 가주시면 돼요. 제가 흔들어 흔들어 하고 앱 1, 2, 3, 4, 앱 5, 6, 7, 2, 2, 3, 4, 앱 5, 6, 7, 8, 9 하면 끝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얼굴 한번 원래는 파트너가 있는데 저희가 없으니까 자신의 얼굴을 한번 쓸어주시면서 바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보낼 거예요. 이게 마치 꼬리라는 느낌으로 앞뒤로 흔들어줄 거예요. 두 번, 세 번, 원래 네 번을 흔들고 2절 이해하시는데 저희는 세 번만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원래 자리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저희 두 번째 구령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고개 뒤로 넘기는 거 시작. 뒤로 넘기고, 엘, 쿵, 짠, 돌리고, 엘, 하나, 둘, 셋, 들고 흔들어 흔들어 엠 하나 둘 셋 넷셋 둘 둘 셋 넷셋 쓸고 뒤로 앞에 뒤에 자리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준비한 분량은 끝이 나고요. 이제 이 저희 의자를 처음 들어가는 거 빼고는 저희 배웠던 거 후렴 전 파트부터는 동작이 똑같으니까요. 2절 외우셨으니까 2절은 어렵지 않게 혼자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도 따는 방법을 이제 조금씩 터득해 나가셔야 되니까 저 1절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또 다음 튜토리얼과 커버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이 영상 보시고 열심히 연습하시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